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일단 들어눕는 차보험, 정부 제도 개편 시동입니다. 일단 차 사고 나면 주변에 사는 조언들이 이거죠. 야, 누워! 일단 눕고 봐야 돼! 라는 조언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금융이랑 국토부에서 실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논의에 들어갔느냐? 일단 들어눕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맞는 거냐? 과잉 진료가 있다. 이 부분 제도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논의에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매일경제가 이 자동차 보험 이 전문가를 통해서 경상인데 뭔가 이 병원에서 과잉 진료한 이런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연 5,860억 원쯤 되는 것 같더라라는 규모가 지금 좀 잡혔습니다. 관건은 이거죠. 경상인지 아닌지, 진짜 아픈 건지 가짜 아픈 건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핵심 사안이 될 걸로 좀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네, 이 세계일보 여기 보면 도깨비 폭우에 물바다 된 한반도입니다. 사실 제목보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사진이죠. 여기가 어디냐. 일단 보면 여기 뭐 새마을 떡바가관도 보이고요. 옆에 정육식당도 보이고 식당들 보입니다. 가마솥밥 보이는데 온통 다 물에 잠겼어요. 혹시 저 멀리 여기 좀 보이실까요? 당진 전통시장이라는 간판이 저 멀리 보입니다. 당진입니다. 근데 당진 지금 완전히 지금 시장이 물에 잠겼다라는 거죠. 왜? 당진 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주변의 인근 학교들도 다 조기에 일찍 집에 가는 조기 귀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뭐 당진만 그런 것이냐? 아니요. 약간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다음 기사까지 볼까요? 이틀간 634mm 때린 곳 또 때린다. 이틀 동안 634mm면 63cm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틀 동안. 여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금 파주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진은 파주는 아닙니다. 이거는 화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폭우가 전국적인 상황이다. 파주, 아까 본 당진, 그리고 지금 이 사진처럼 화성. 여기가 지금 대체 어떤 지역이었는지조차 잘 구분이 안 갈 만큼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서 탈출하는 시민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지금 중부 지역에 상당히 지금 비를 뿌리고 오늘은 좀 남쪽으로 좀 내려간다고 하죠. 그런데 때린 곳을 또 때린다. 이 제목이 나온 이유. 오늘은 남부로 내려가지만 모레는 또다시 비로 수도권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때린 곳 또 때리면 더 아프죠. 네,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나경원이 청탁 발언. 사과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차 토론회에서 나왔었죠.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그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즉각 사과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사과하고 논란은 잠잠해졌느냐. 그 얘기를 어제 사실 자정거의 가까운 시간에 있었던 4차 TV 토론에서도 한바탕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보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대법 동성동반자 권리보장 길 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동성동반자의 권리보장 어떤 권리냐? 여기 볼까요? 건보 피부양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사실혼 관계인 이성이 아닌 동성 동반자도 이성 동반자처럼 똑같이 이 건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대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동성 커플도 제도권 안에서 사회보장 제도권 안에서 이 들어올 수 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법원의 판단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네, 국민일보는 동성애 인정 수순, 네, 교계 일제히 규탄.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기독교계에선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제히 규탄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저희가 약간 결이 다른 이 다른 기사까지 좀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사진. 이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최상병이죠. 오늘이 7월 19일입니다. 꼭 1년 전 오늘 네, 최상병이 순직을 했죠. 이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지금 시민 이 분향소의 모습입니다. 네, 꼭 1년 전 이 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찾다가 최상병이 순직을 했는데 1년 지난 오늘도 이렇게 또 주룩주룩 비가 오네요. 네. 뭔가 차분하게 좀 가라앉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를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이 물바다. 네, 딱 지금 우리 한반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일상이 물바다입니다. 보겠습니다. 당진 전통시장 무릎높이 물벼락. 낚시터 배 전복 두 명 실종입니다. 사진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여긴 인천 강화예요. 지금 저희가 뭐 영상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한 지역만 피해가 심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사진, 영상이 몰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곳곳이죠. 당진, 여기는 인천, 아까는 또 딴 데 또 나왔고 화성도 나왔고요. 여긴 지금 인천 강화인 건데 아파트 여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더불어서 옹벽도 같이 무너졌어요. 인명피해가 없기를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 건데 여기만 피해를 입었느냐. 비피해 영상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빼는 와중에 그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물이 거의 무릎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숨 쉴 방법. 전화가 와서 내가 나와보니까는 이게 터졌어요. 손님들 있을 때 터졌으면 큰 사고가 됐죠. 밤에 터졌게 망정이지. 비행기가 그쪽에서 안 와서 이제 그 비행기를 기다려서 간다고 들었어요. 많이 불편하죠. 네. 지금 저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정말 곳곳입니다. 다양한 지역이 지금 다 비 피해를 입었구나 싶은데 여기 좀 사진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여기 아까 저희가 살짝 봤었던 그 당진시장입니다. 당진시장. 무릎 높이까지 좀 비가 왔다 그러는데 마침 또 여기 이렇게 한 분이 서 계세요. 딱 정말 무릎 높이 정도까지 완전히 지금 잠긴 모습이죠. 지금 보면 이게 시장에서 지금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오면 위험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기 제품들이고 뭐고 다 지금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물을 뺀다고 빼도 사실 이게 수해 피해일 경우에는 진흙이 같이 있어서 물로 인한 피해를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물도 없는 상황이 진짜 심각하죠. 아우 저 비싼 야채들이 다 지금 물에 잠겼습니다. 또 하나 여기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긴 어디냐? 여기는 용인고속도로입니다. 와 산사태가 났어. 맞아요.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여기는 옹벽도 지금 같이 무너져 내렸죠. 여기가 지금 찻길입니다. 고속도로예요. 근데 이렇게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 혹여나 지나가는 차들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윤영걸 대표님, 예. 이게 장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물폭탄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 온다 그러면 약간 무서운 느낌마저 드는데 혹시 비 피해를 입진 않으셨습니까? 주변에 예, 입으신 뭐, 분이나. 뭐 저는 입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시골에는 좀 많이 입어서 지금 뭐 금강가에 충청도에 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피해를 봐서 그 부여, 뭐 옥천 이런 쪽에 많이 좀 했어요. 이번 장마의 특징이 그 한 곳만 때린다죠. 게릴라성으로 그냥 때린데 또 때리고 네.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고 또 이 장마 전선이 남북으로 이렇게 좁게 길다랗게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하층 제트 기류가
수증기로 잔뜩 못 먹고 가세를 하면은 무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예측하지 못하는 정도에 벌어지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행인 게 인명피해는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낚싯배가 뒤집어져서 뭐 두 명 실종되고 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또 네. 용인 저 고속도로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데인데 그쵸. 그런데도 그래도 운이 좋게 잘 피해 나갔는데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재 피해는 재래도 남는데 물 피해는 재도 안 남고 싹 쓸어간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장마가 이제 기상대에서도 끝났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울 수도 있고 지금 이 수증기를 잔뜩 머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 저기압이 가세되면은 또 폭우가 또 쏟아질 수 있고 어쩌면 또 지금 남쪽에서 태풍이 또 올라올 수도 있다. 태풍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끝날 때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장마가 거의 막바지인데 좀 대비를 좀 철저히를 좀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좀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심지어 약간 태풍 가능성도 그렇죠. 여름에 또 태풍이 한 번씩 올라옵니다. 태풍 가능성도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심지어 그 끝이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시내가 물바다, 바지 걷고 출근, 56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하천이 불어나니까 이쪽에 이 하천 건너편에 사는 주민이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된 주민을 구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모습인 거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고립된 지역이 56개 지역이나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고립된 지역에서 다 일일이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을 좀 구하고 있는 우리 구조대의 모습인 건데 여기는 경기도 파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 가늠이 안 될 수 있는데 옆에 차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차가 문을 열 수 없을 정도까지 완전히 잠겼어요. 네, 이렇게 되기 전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퀴 반 정도 찼다 싶으면은 차 버리고 나오셔야 된다. 차 구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곳곳에 뭐 파주도 그렇고요. 아까 당진도 그렇고요. 뭐 용인 고속도로도 막 무너져 내리고 전국이 지금 다 비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아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죠. 얼마나 더우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대 100mm가 더 온다. 더 강해진 물폭탄 일상 덮친다. 근데 이게 어디 기사입니까? 대전일보입니다. 네. 대전일보에서 얘기하는 오늘도 최대 100mm 이거는 충남 지역인 거죠. 오늘 충남 지역에 최대 100mm가 더 온다는 겁니다. 물폭탄은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전일보 말고 광주일보 같이 볼까요? 네, 지독한 장마 최대 120mm 쏟아진다. 네, 지금 이번에 광주 전남 지역에는 120mm 최대 120mm까지 또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살짝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 해갖고 수도권에서 완전히 뿌리고 그리고 지금 남쪽으로 좀 내려간다고 하죠. 그래서 내일 한 오후 정도까지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그럼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기사까지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전라에 최대 100mm 살짝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경상엔 80mm 쏟아진다. 일단 오늘로 봤을 때는 전라도 경상도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약간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마전선이. 19일 날씨 전망. 서울, 경기 흐리고 가끔 비. 네, 5에서 40mm입니다. 그리고 전라권은 30에서 100mm. 일부 지역 120mm 이상까지도 올 수 있어요. 경상권 흐리고 가끔 비. 30에서 80mm. 제주도 옵니다. 흐리고 가끔 비 5에서 40mm. 이 말인즉슨 오늘 전 지역이 온다. 많이 오고 조금 오고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산 잘 챙겨가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 문 잘 닫으시고 퇴근하시고는 바로바로 집에 귀가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17, 18일 수도권에 왔고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남부 이제 이 새벽까지 수도권에 있다가 남부로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으로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장도 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